김현진, 노정태, 맹장전. 김영삼 시기에 IMF가 괜히 거저 온 거 아닙니다. 예. 국제 경제가 잘못돼 가지고 왔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라 경영을 잘못해서 간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응? 결정적으로 나라 경영을 잘못한 게 있다.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예. 종금사를 30개를 인가했어요. 그 종금사에게 전부 외환 취급을 해두게 해줬어요. 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동. 다. 에? 단기 잡으면은 예. 다 장기에다 투자하고 이 짓을 다 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단죄하는 게 없어. 이걸 철저하게 단죄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결단냈는데. 네. 그렇잖아요. 예. 한 가지만 얘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예만 드는 거예요. 예. 종금사를 갖다 30개 인가해 줬어요. 그 인가 과정을 다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놈들이 뒤에서 작용해가지고 어떤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다 따져봅시다. 왜 그런 건 안 따집니까? 그래서 예. 또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발. 예.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소위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적인 스케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내 자식,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이런 느낌이라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다 그래요. 네. 특히 네, 선생님께서 대선 기획하실 때 그런 어떤 실용적인 청사진을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대선 기획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김대중 당시 후보의 대선 기획을 하실 때.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네. 솔직한 얘기로 95년도 선거에 패배하지 않았으면 집권이 안 됐을는지도 몰라.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 네. 응? 96년 총선에 나도 네. 그때 떨어졌지만 네. 서울에 그냥 막 네. 줄처상이 났어요. 네. 응?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그냥 새기느라고 왜냐하면 자기 정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그 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7%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예.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나도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가 떨어졌고 뭐 하여튼 충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보고서를 하나 써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길 밖에 없습니다. 했어요. 예. 그때는 내가 무슨 프로그램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예. 알아듣기 쉽게 자민련과의 연합을 안 하면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아,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고 이러고 있더니 날 보고 하는 소리가 이유는 나를 무슨 혁명운동가로 생각하시는 것,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협상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그 말 듣고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오늘 브리핑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시작하자. 그러다 바로 시작. 그게 1996년 선거 바로 직후니까 4월인가 5월인가. 그러니까 96년 5월에 시작해서 대선은 97년 12월이었으니까 네. 1년하고도 반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DJP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전략을 정교하게 짜셨고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DJ가 자기가 종래 주장했던 것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많이 양보를 되면. 만약 협상을 한 거지. 타협을 한 거지. 그럼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나요? 나는 그런 고민한 흔적을 내가 아직 거기서 못 봤으니까. 예. 응? 그리고 요새 안철수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지금 고민을 안 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야.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면 아 내가 이번에 이 위원장을 나를 시켰는데 내가 이때 응? 예. 국가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하면서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그냥 공격하고 마야 증거 내놔라 야, 너 몰랐지 나는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그거는 미안하지만 합격을 해도 불합격이야. 지도자 집권자의 태도가 아니다. 응?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한 게 작년에 백범신 사상 제가 사회를 봤는데 안철수 의원 수상자였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결석해서 조금 실망했었어요. 근데 뭐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실망을 아니 그러니까 하셨는데, 내 얘기는 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예. 내가 대통령 돼서 어떤 입장에 처해야 되는가 네.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죠. 자기 대통령 되면 해킹 안 합니까? 포기할 거예요? 아 이제 북한이 막 들어왔는데도 두 손 들고 말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돼도 해킹 해야지. 네. 근데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해킹이라는 거는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거는 순기능이고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국가 이익을 도모하고 역기능은 그 대신 완전히 불법화하겠다. 뭐 이런 뭔가 큰 그림 속에서 이걸 딱 제시를 해줘야 국민이 볼 때 참 안철수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나는 기술적으로 우월해. 내가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 이거는 안철수 할 얘기가 아니지. 안철수 밑에 있는 기술자가 하는 얘기죠. 실무자의 얘기지. 지도자의 이야기는 아니다. 예.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다 한 번씩 쓴소리를 하시자면 그러면 이제 안철수에게 지금 이 해킹권이 있다면 문재인에게는 뭐 세월호 건이 있었을 텐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들어갔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예. 세월호 들어갈 때 예. 그 뭐 교황 오고 농성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거기다 자를 건 잘랐어야 돼요. 가장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네. 때. 그리고 네.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하고 딱 그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꾸 무슨 현상이 없었다, 부재했다. 예. 야당도 부재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딱 교통정리를 해야죠. 매사가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정부의 부재를 욕할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식으로 나서서 뭔가 진행을 하고 또 네. 어떤 면에서 욕을 먹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욕을 먹는 것이 예? 욕을 먹는 것이 그 후에 현상에서 욕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지도자다운 뭐가 있었다 하는 것이 남겨져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 여당도 야당되고 야당도 여당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그냥 막 말하자면 영구 집권할 때 야당은 예? 대안을 안 내고 막 요 예? 벽에다 대고 막 계란을 던져도 국민은 박수를 쳤다고. 근데 이제는 그걸로 안 돼. 너희도 이제 이쪽이 될 텐데 그때 너는 어떻게냐 하는 것을 자꾸 묻는다고. 아까 여쭤봤던 거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다. 이런 주장을 공공연히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국정원이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갖췄으면 국정원답다고 생각할 거야. 그 이전입니다. 그건. 네. 그러니까 나는 네. 그건... 이재명 시장이 너무 국정원을 높이 평가하고 높이, 있다. 국정원의 네. 능력을 너무 높이 생각해 준 겁니다. 네. 네. 사실 그 점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 내지는 실망을 표하는 게 해킹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막 사오고 그런 다음에 자기네가 뭘 했었는지 다 들키고 지금 뭐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국정원이 국민을 뭐 감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뭐 이거에 놀라는 거 이전에 아니 이렇게까지 실력이 안 되나? 왜 우리가 다 들키지?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그것이요. 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로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킹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해킹에 할 수 있도록 법을 다 정비를 해주고 예.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예. 불법적인 것을 막아버리고 예. 이런 큰 그림을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야 할 텐데 예. 그걸 하나도 안 만들어줬어요. 그러고는 너희들 일은 하라고 하니까 외국에다가 기술 용역하고 여기 자꾸 옆으로 삐진 거예요. 예. 정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줬으면은 자기네들 하죠. 왜 못합니까? 월급 받지 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이 저 정상적인 길을 다 막아놓고 너희 암시장만 거래하도록 만든 거라고.
그 정상적인 시장을 열어주고서 너희 여기서 모든 걸 해라 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막아놓으니까 암시장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를 왜 여야 합의하에 그걸 못 만들어주느냐 이거예요. 어느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 국회의 태업입니다. 그 몇 년 전에 네. 대선에 댓글로 개입한 이런 사건 어떻게? 물론 있죠. 네. 이게 저 국정원이 자꾸 밉게 굴고 나는 제 댓글이니 무슨 국내 심리전이니 이거는 네. 국정원이 뭘 하는 기관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됐어. 네. 그러니까 나온 일이라고. 네. 어? 국정원이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국정원장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국정원장을 할 수 없는 사람. 그저 구청장이나 할 사람을 갖다가 국정원장을 시키니까 네. 필요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왜 댓글을 합니까? 댓글이 왜 국정원의 기능입니까? 네. 어?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 빼고 그러면 가장 국정원장답게 일을 잘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최악은 이미 평가를 내리신 것 같으니까. 예, 예. 네. 나는 말이죠. 예.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그 저 김영삼 정부 처음 시작했던 김 누구죠? 외국어대학교 교수셨 외자 있죠. 김덕 전 국정원장입니다. 그분. 예. 그래도 그분이 있었을 때 내가 흔적을 보니까 예. 아, 이분이 그래도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만뒀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고 예. 그 후에 임동원 원장은 너무 그 양반에게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만 빨리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이 양반은 제 일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말하자면 90%를 거기다가 정렬로 쏟아했어야 되니까 그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니 이런 거 다 하려니까 그 힘들었겠죠. 그랬고 신건 원장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배회사 같은 걸 운영할 능력은 없고 댓글을 달 수 있는 능력은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객관적인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실 궁금해하면서 또 불안해하는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스마트폰이 안 켜지는 건 국정원 때문 아닐까? 대체 뭐 하는 덴지를 예. 모르겠어. 대체 무슨 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은 확실히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 능력 이것보다도 예. 그 사람들에게 뭐를 타겟을 두느냐 말하자면 임무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예. 국가 안보를 임무를 부여했느냐 정권 안보를 위해서 임무를 부여했느냐 여기에 갈립니다. 예. 댓글 이거는 정권 안보적 측면으로만 갔어요. 네. 국가 안보라는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네. 어? 또 국가 안보에서 나가가지고 이제는 민족 문제를 다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말이죠. 한 가지 얘기를 합시다. 예. 자꾸 북한이 뭐 급변 사태가 된다. 북한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것이다. 누가 대한민국 거라고 보장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경선을 헛꿈을 지킬 수 있을지 꾸고 몰라요. 있어요. 예. 어? 이것이 김영삼, 이명박, 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게 일관돼 있어요. 막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 거다. 그래서 통일은 무슨 사태처럼 예. 산사태처럼 온다. 산사태처럼. 누가 산사태처럼 통일을 보장해 줍니까? 통일은 대박이라. 예, 대박이라는. 나는요. 북한이 설령 김정은 정권이 쓰러졌다 해도요. 통일은 안 옵니다. 왜?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이 동의가 없는 한 안 됩니다. 요새는 국민들이 동의하는 시대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뭘 결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 스코틀랜드가 그렇죠. 독립하겠다면 독립해요. 예. 투표를 부결이 통해서. 됐기 때문에 독립을 안 했어요. 예. 카탈루니아가 독립하겠다면 독립해요. 예. 요새 마스크가 예? 국민 투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요새입니다. 예. 크리미아 반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를 갔죠? 예. 자기네들 결정을 했어요. 그건 약간 상황이 다를 수도 있죠. 아, 물론 다르죠. 예. 그러나 형식은 그렇다. 예.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통일시대엔 중요하니까 예. 요전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내가 딱 마음에 들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의 마음을 삽시다. 마음을 삽시다.
마음을 사지 않는 한은 북한이 붕괴돼도 카다피가 붕괴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붕괴돼서 어떻게 돼서 더 흉악한 놈이 나왔어요. IS가 나왔어요. 네. 네. 세상이 그래요. 김정은이 붕괴돼가지고 더 흉악하게 나온 줄 누가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상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카다피가 붕괴됐다고 리비아에 봄이 왔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없어졌다고 이라크에 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런 위험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고를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 예. 난 그런 것은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소위 정책. 예. 이것이 아직도 정책. 유효하다고 예. 저는 보고 있어요. 북한을 먼저 마음을 사자. 접촉을 통한 변화다. 계속 질문을 국정원으로 끌어가고 싶은데. 네네. 예, 아니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그건 알고 있나요 혹시?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 무너지면 누가 대항마가 되고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구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국정원의 전담 업무 같은데 예. 뭐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의 국정원이 부단히 판단을 하겠죠. 예. 부단히 판단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예, 원장 시절에는 어땠나. 아, 그런 것도 다 우리도 다 생각을 하는데 아, 예. 내가 실수한 거를 얘기를 할게요. 네. 국정원장을 할 때 김정일 씨가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이 예. 그 탈상을 했어요. 예. 탈상을 해서 어떤 사람이 국가주석이 되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예. 내가 우리가 처음 수집한 정보는 뭐냐. 해외에 그 당시만 해도 주체사상연구소라는 것이 해외에 여러 곳에 있었어요. 아, 예. 응? 그 주체사상연구소에서 전부 그 나라의 거를 대변해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주석으로 모셔야 된다고 계속 이 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계속 북한 쪽으로. 그래서 나는 이거 아 이게 군부를 떼는구나. 어? 예. 김정일이 국가주석을 만들기 위해서 군부를 떼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예. 나만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이 다. 예. 박수부대가 하는 모양새니까. 예? 다 예. 했어요. 그런데 박성철 씨가 그때 살아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국가 원로였습니다. 그런데 네. 남아프리카에 그때 AA 아시아프리카 예. 무슨 그 아프리카 부족연합이요. 네, 그 저 비동맹회의가 있었어요. 아, 예. 비동맹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남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는 타일랜드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야 돼요. 예. 그 환승하기 위해서 타일랜드를 도착했어요. 박성철 씨가. 이 기자들이 왁 박성철 씨한테 몰렸어요. 응? 그러면 국가주석은 다음에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박성철 씨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는 질문이라고 합니까? 어? 공화국에 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그냥 일제히 그냥 기자들이 다음 국가주석은 김정일이라고 막 타전을 했어요. 예? 나라도 그걸 들으면 그렇게 타전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딱 썼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탈상이 끝나니까 응? 이제 다음 국가주석은 김정일이가 될 거고 뭐 어쩌고 이렇게 판단서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 우리 유능한 대북의 분석가들이 나한테 가져왔다고. 그래서 내가 보고 아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혹 모르니까 예. 황장엽 씨한테 가서 물어보라. 예. 예? 황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가자. 예. 아니옵시다. 김정일 집권 안, 저 주석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국가 주석에 능가할 만한 권한은 갖지만 대외적으로 국가 주석은 딴 사람 시킬 겁니다. 그렇게 개헌해요. 그리고 그 후계자는 김영남이가 될 겁니다. 딱. 이걸 가져왔어. 이걸 보고서에 넣어야 됩니까? 이 영감이 지금 헛소리를 하는데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거를 저 사람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고서는 우리대로 쓰고 네. 여기 밑에다가 황장엽 씨 의견을 이렇게 딱 붙여서 보고서를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청와대로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모든 징후로 볼 때 예. 해외에서 나오는 모든 징후 박성철이 얘기서부터 모든 징후로 볼 땐 국가주석은 김정일입니다. 그러고서인데 단 황정엽 씨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반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더니 난 황정엽 씨 손을 들어주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렵지 않아요? 고난의 행군. 예. 그 어려울 때 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고난만 행사하면 됐지. 그러니까 고난 행사하고 책임은 내세우는 국가주석이 책임지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 말에 내가 아 역시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틀리구나. 예. 내가 그 순간 느꼈어요. 왜냐? 대통령 항상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렇죠. 이걸 고민하는 예. 사람이고 나는 실무자로 그것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북한에서 개헌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고 국가주석은 뭐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기관이 아무리 정교하게 여러 가지 징후를 해서 해도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샅샅이 모른다 이게요. 그래서 감청도 필요한 거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시는 정보 판단이라는 게 예. 어려운 거구나. 하나하나를 이런 고민해서 정보 판단을 해야지. 네. 그냥 뭐 얼렁뚱땅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정보 판단하는 건 이건 오판 내기 쉽다 이거죠. 감청 나쁘지 남의 거 듣는 거니까 뭐 이런 건 너무 지엽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wishful thinking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 김정은이 저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wishful thinking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아이 뭐 저놈이 하는 짓은 말이야 무슨 에? 그냥 뭐 사람 말이야 막 숙청하고 죽이고 저게 불안해서 그럴 거야 뭐 자꾸 이런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의 네. wishful thinking이야. 그런데 네. 정보 판단에서 가장 금물이 뭐냐? wishful thinking을 하지 마라 이게. 네가 원한다고 세상이 꼭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일종의 김정일이가 국가주석이 될 거다 하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내가 일종의 아 그렇게 말해 wishful thinking이다. wishful thinking까지는 wishful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thinking이지. 예. 나타난 현상에 의한. 그러니까 아주 이걸 하나하나도 조심을 해요. 판단하는 거지. 그 엘빈 토플러 박사를 만나셨을 때 엘빈 토플러 박사를 만나셨을 때 앞으로 이제 인터넷 같은 게 더 확대되면서 정보가 고급 정보의 가치가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대신에 앞으로 그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알빈 토플라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는 네. 그냥 일반적인 정보는 이제, 네. 이제 정보부에서 국정원에서 할 일은 인터넷만 보면 대개 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무슨 해외에서 무슨 국가주석을 하라고 막 와와 떠드는 네. 소리는 다 인터넷에 나온다. 네. 박성철의 얘기까지 다 나온다 이거지. 네. 그러나 마지막에 요 한 대목 네. 황량엽 씨의 생각 네. 요거는 정보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 판단과 종합적 판단과 아주 그냥 결정적인 거. 아, 그리고 황자연 같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아주 정보가 무지무지 양이 확대가 됐다고 네. 좋은 세상이 된 게 아니라 실질은 어떤 면에서 그 정보에 치워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 정보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현대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책에서 쓰신 거를 보니까 그 백범 김구 선생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정보전에 굉장히 유능했다.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네. 국정원의 개혁을 할 때는 네. 근본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네.
모사드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죠. 네. 강한 이유가 뭡니까? 모사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2000년에 네. 없어진 나라를 네. 2000년 만에 다시 찾은 네. 투쟁할 때 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관이다. 네. 물론 그 당시에 모사드로 한 건 아니에요. 네. 어? 아랍에서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 계속 들어오도록 만든 건 뭐냐.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네. 네. 네? 영국 사람인 척하고 들어오고 뭐 어떤 사람인 척하고 그 가짜 여권을 계속 들어보냈거든.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들어오니까 자꾸 뭐에 집단 부락을 만들었잖아요. 기부츠요? 아, 응? 네. 기부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부츠 같은 거. 또 기부츠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아랍 사람한테 저걸 당하거든. 네. 그러니까 자위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무기를 또 수입을 네. 밀수입했다고. 고기관들이 모사드로 발전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국정원장 되고서 모사드를 닮으러 네. 가야 된다. 내 모토가 네. 예? 사박이 아니라 예. 모사드를 가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사박은 뭐냐. 예. 팔레비 정권을 보위했던 정보기관이니까 예. 막 그냥 폭력, 고문, 뭐 악행이랑 악행을 다 했거든. 이걸로 가자는 안 되고 모사드로 가자. 모사드는 뭐냐. 민족의 생존권을 유지해 준 데라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어떠냐. 우리의 모델을 뭐냐. 킹구의 한인 애국단. 단재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썼던 예. 의열단. 네. 요게 우리의 모체로 가면은 그 사람들은 나라를 찾는 거. 어? 나라를 찾고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강건하게 만드는 이것을 모토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정신을 따르자. 내가 거길 갔었어요. 모사들을. 예. 모사들에 네. 갔더니 사진이 안에 걸려 있어요. 그 누구 사진이야?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그 회화, 그림으로 그린 예. 거예요. 그 사람이 농담을 하더라고. 날 보고. 이 방은 담배 못 피는 방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담배를 피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쥔 초상화예요. 아, 예. 저게 데오돌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아, 네. 어? 시오니즘을 만든 예. 오스트리아의 유태인인데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인데 신문기자였는데 자기가 세계에 저 사람들 다 모아서 고토를 찾자. 네. 그 제일 먼저 주장한 시오니즘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걸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모사드는 뭐냐. 저 사람의 정신을 따른다는 얘기거든. 응?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는 사람인 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상징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백범이나 신채호나 응? 잃어버렸던 땅을 찾기 위해서 피난을 투쟁을 했던 분이니까 그 사람 딱 붙여놔야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느냐. 응? 네. 실제로 내가 붙이신 들어갈... 거죠? 어? 네. 실제로 영상을 모신 거죠? 네. 걸어놨어. 네. 사진을. 네. 그리고 내가 정문 앞에다가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비를 네. 내가 하나 세워서. 아, 동상이죠? 네. 비가 아니라? 네. 비. 모작. 아, 그 비의, 비의 모작. 예. 네. 세워놓고 드나들면서 우리는 옛날에 제일 민족이 융성했던 시대를 생각하고 드나들자. 다물이라는 그. 다 없어졌지. 네. 내가 처음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는 일제의 고등계에 했던 사람이 아직 있었어. 네. 수사관으로. 네. 수사. 아, 현직 수사관으로. 그럼 네. 일제 고등계는 뭐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 말하는 족치고 네. 네. 어? 잡아들였던 사람들 네. 아닙니까? 어? 수사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네. 아주 노련한 말하자면 딱 이렇게 사람들 부려먹는 입장에 네. 있었던 예.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운 건 뭐예요? 응? 어디서 불량 선인이 없느냐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누구예요? 응? 어디 빨갱이 없느냐 아니야? 맨날 그거만 저 눈이 시뻘겋게 다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민족의 장례를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거든. 네. 모사드처럼. 네. 응? 그러니까 나는
이걸 우리가 그런 전통 속에 젖어왔으니까 이걸 바꾸자. 그러니까 국민에게 다가가자. 국민에게 사랑을 받자. 에? 사랑받는 국정원 이걸 만들자. 너무 낯선 단어인데요. 사랑받는 뭐, 국정원. 무슨 합성처럼. 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 사랑을 받아야죠. 모사드가 왜 강합니까? 옛날에 있는 아이만 같은 거 다 잡아오는데 누구야? 모사드에서 잡아왔잖아요. 네. 어?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심판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뭐 아이만을 잡아올 때 모사드의 요원이 정보를 알아서 잡아온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유태인이 신고를 해서 이놈이 아이만 비슷합니다. 한번 와서 캐보십시오. 캐보니까 아이만이야. 그러니까 잡아왔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우리 국정원을 사랑한다면 정보 할 필요 없어. 파견관 내보낼 필요 없어. 다 와, 다 와. 정보가. 그걸 사랑받는 거지. 민족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응? 인민은 물이요. 계리라는 고기다. 예. 인민이라는 건 물, 민족이라는 건 물 속에 고기는 얼마든지 팔락거리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물이 말라보세요. 아, 이 물이 이 고기를 거부해보세요. 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앙정보부를 만들 때는 사실 CIA와 내각조사실을 합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정을 만들 때의 목적은 국내 통치가 분명히 들어있었죠. 국내 통치를 위해서 정권 안보를 위해서 예. 만든 기관이에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 네. 그러나 이제 변질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국가 안보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죠. 아까 말씀하신 민족 전체를. 그리고 네. 민족 전체의 이익을 거기다가 네. 붙이면은 훌륭한 기관이 되죠. 그런 걸로 방향을 안 바꾸고 무슨 사람을 어떻게 한다, 뭐 기구를 어떻게 한다. 그건 소꿉장난이라고. 네. 큰 그림 속에 그걸 딱 방향을 해놔야 되지. 그 소꿉장난 100번 하면 시간 지나가면 또 오르고 시간 지나가면 또 오르고. 지금 보수 세력 내지는 뭐 아무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국정원이 그렇게 역할을 포기해 그렇게 역할을 바꾸고 나면은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간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보상의 위협 같은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물론 잡아야죠. 그것도 국정원에. 근데 문제는 국정원이 지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빌미가 국내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것도 국내 심리 전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 선은 어떻게 그런 긋느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암묵적 그걸 어떻게 선을 긋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국정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려면 우린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수사를 하고 뭐 체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제 국내에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국정원을 예를 들면 예. 양분을 해도 예. FBI 기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버려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는 한 국민에게 공포를 주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라는 나는 그거는 나 이의가 있어요. 왜냐? 예. 국민을 공포해 놓는 게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애꿎은 사람을 자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지난번에도 예. 예를 들면 서울시 공무원 예, 간첩 조작 사건 예, 예. 있었죠. 그걸 그렇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 잘못한 겁니다. 아 예. 아 그 질문제 들어 있었습니다. 어, 왜 잘못했냐? 예. 내가 잘못하면 내 잘난 척 한다고 하는 것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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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세요. 그 우리가 저 진해 앞바다에서 소형 잠수함 하나 가는 걸 때려서 예. 격침시켰어요. 해군에서 예. 우리가 한 건 아니라 해군에서. 예. 네. 그래서 진해 그, 앞에. 예. 네, 그 앞에 보고가 들어왔길래 예. 내가 인양을 합시다. 예. 아 인양한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은 우리가 되겠소. 인양합시다. 돈 많이 들여서 인양을 했습니다. 예. 인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컴퓨터 뭐 여러 가지 어. 사람 죽은 게 나오고 예. 다 분석을 해보니까 누군가 만나러
데리고 가려고 왔다가 예. 실패하고 거기서 난 난수표를 이렇게 보니까 예. 북한하고 교수하는 걸 쭉 보니까 그만 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가다가 빠진 거야. 예, 연락선. 그 만나려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체사상 강철 서신을. 아 김영환이요? 근데 그건 2000년대 일인데 그때도 만나러. 아니 1999년의 일입니다. 예. 1998년 말 99년 전. 그분 진작 전향하셨 그 전에 전향을. 아니 전향 그 전에 어떻게 됐냐면 그랬는데 그러면 쫙 다 했어요. 그래서 김영환을 중국에 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본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난 이미 김일성한테 실망을 해서 예. 안 하기로 해서 사실 중국에 갔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기소하지 말고 공소 보류하라. 그래서 우리 공소 보류 절차는 받아봤지만 기소는 안 했습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도 나는 그 사람이 상당한 대공용이점이 있다고 봐요. 네. 잘못 따라갔고 저렇게 된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을 아끼는 거라면 저렇게 다를 필요가 없죠. 협조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있는 이유는 뭐냐. 형사라면은 그냥 붙잡아서 기소해버리고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되지만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원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을 해야 돼.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다 따져서 그럼 얘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다 하도록 해야 돼.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 할 일이.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거 그렇게 해갖고 올바르게 사실 지금 김용환이가 하는 이 얘기가 우리 내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상태. 그럼 우리 국가 이익으로 볼 때 이익이죠. 예. 그렇죠. 왜 그 사람을 기소해버리면 그 무슨 이익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전과자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은 그런 걸 전부 알아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정원입니다. 형사는 뭐 그 경찰은 뭐 그냥 붙잡아서 그 냉겨버리면 되지만 그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박원순을 노린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돼. 그게 터지면 그것도 일종의 wishful thinking인데. 아, 네. 네. 그런 wishful thinking도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딱 아주 정확하게 민족의 이익이라는 게 어떤 쪽이 더 이익이냐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야권 매체라든가 야권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내놓는 해석인데요. 그러면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왜 국정원이 말하자면 정보 세계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마치 형사처럼 다루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본다면 수준이 떨어졌어요. 아, 그냥 수준의 문제. 네, 수준의 문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예. 사건만 이렇게 사건 위주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 예. 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모사도에 있는 사람들이요. 와, 참 엄청나게 민족 전체. 그러니까 뭐예요. 저 이지오피아에서 기근이 날 때 말이죠. 비행기 보내가지고 그걸 다시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500명 들어왔는데 그 이티오피아 주 네. 까맣습니다. 그런데 예. 데려와서 근데 물론 여기 와서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말단 노동자밖에 못하는데 그걸 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국적인 애족적인 네, 그러니까 애국적인 그런 느낌. 에티오피아에서 기근이 났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이주하도록 도와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그렇죠. 예. 이지오피아 사람이 아니라 이지오피아 주를. 아. 그러니까 주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 시오니즘이 주라는 예.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저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예. 먼저 저희끼리만 이거 한다는 예. 생각이지만 그거야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 예를 들면 예? 아니 조나산 폴라드라고 이번에 석방시켜준다는 거 있었죠? 예. 응?
언제 잡힌 그 사람 주우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붙잡혀서 종신지역 선고받았죠. 수상마다 달라. 이번에 이제 보낸다고 해요. 그 음죄니까 1985년도에 붙잡혔으니까 이제 30년 만에 지금 돌려주는 거예요. 네. 철저합니다. 미국도 철저하고 이스라엘도 철저해요. 우방이지만은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다고. 아까 에티오피아 말씀하신 거는 기근이 났을 때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 간의 혼혈이지만 다 유태인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 다르지만 주우만 이쪽에 주우만 데려왔다. 에, 그렇다는 거죠. 외형이. 그런데 우리는 뭐 네팔에서 지진 났을 때 한국인들이 영사관과 연락도 안 되고. 이거 애족하는 것이 없어. 애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통일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북한에 있는 민족을 사랑하라 이게요.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이종찬 선생님 입장에서 뻔한 질문, 뻔하다기보다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 드리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애족,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 아니 당연히 이제 살아오신 이력과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란 가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민족적 당위 막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시는데 사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가치가 교과서에서는 많이 보고 뭐 학교에서도 보고 들었지만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쵸, 이제 아주 젊은 친구들에게 통일 왜 해야 돼? 부담스러워. 우리가 비용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뭐 민족이 식으로. 아니라 그냥 가족 정도. 그러니까 단민족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 정도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의 지금의 통념, 지금의 스탠다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죠. 예. 힘이 분산이 되고 이제 열정이 분산이 되고 다 분산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좁아지는 거죠. 네.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우리처럼 지금 기구한 나라가 없습니다. 주변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정도의 사이즈의 나라는 유럽에 가면 큰 소리 칠 날라야 해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 아니니까 그냥 막 짜부러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 짜부러지는 것을 것마저 우리가 이걸 유지를 안 하면 아주 멸종이 돼버립니다. 내가 지난 6월에 저 어디 연기를 갔다 왔어요. 예. 그 연기를 조선족 박물관을 갔습니다. 네. 고구려 역사는 완전 없어요. 예. 응?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만 왜곡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중국도 엄청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게 이 자기 방위 뭐랄까 단결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응집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 쉽게 없어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해놓고 할 수 없는 거죠.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민족 보위성을 갖다 만들 민족 보위부를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데서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거를 안목을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왜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권을 사랑하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왜냐고 물어보는 게 얘기했죠? 잘못된 내가, 걸까요? 예.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고등계가 있었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쉽게 안 바뀌어지더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의 전통, 하나의 제도, 하나의 문화가 이 바뀌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정원에 지금 있는 원장이 내가 원장 이병호 씨 만났어요. 뭐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기 부임해 왔지만 제발 박근혜 정권 기간이라도 당신 이상 더 갈리지 않고 당신이 여기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구청장 깜냥도 안 되는 전 분, 어떤 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그 선정이고. 네. 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했지만 그건 네. 무슨 그걸 아니 우리 말이야 그, 대화의 네. 대상에서 아니
그 구청장급이 안 되는 그분이 이제 원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저 이명박 씨라는 네. 사람은 네. 뭐든지 자기 이렇게 편리하는 게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자기 위주로 저 하는 거지 무슨 공공의 이익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애족이나 뭐 자기 이런 거는 천만의 전혀. 네. 그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뭔가 아주 그냥 철학적인 예, 바뀌었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광개토비 이것도 그냥 싹 다 단재 선생과 백범 선생의 영정과 함께 싹 다 아니 광개토대왕비는 저기 이제 예. 국가기록원에 기증했어요. 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는 지금 왜 있는지를 모르는 네. 그러니까 저는 방황하는 국가정보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권자의 개인적인 이득. 말하자면 네. 반견이 되어버리죠. 개 노릇하는 것 같아요. 네. 응? 그러니까 안 돼요. 국가에 필요한 기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아니 왜냐하면 집권자가 국내 정보 가져와라 정치인 정보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해왔던 가락이 있으니까 국정원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통뼈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 입장에서. 근데 또 반대로 집권자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국정원은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면 마치 이제 그 노무현 때 대통령은 안 받으려고 했지만 그 밑에서 국정원 정보 가져갔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래서 구조적 개혁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긴 하고 뭐 원론적으로 정답만 얘기하자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변화하면 되겠지만 예,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에 자꾸만 저 댓글 같은 것을 자꾸 하면은 변하지 않는 제동을 자꾸 거는 거죠. 예. 변화의 제동을 거는 거죠. 어? 그러니까 변화의 제동을 걸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예, 해주는 것이 필요 없고 그런데 나는 언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자꾸 탈선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는 건 난 옳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국정원에 계시다고 한다면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뭘로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그건 이제 지금이나 옛날이나 또 난 네. 변함없이 네. 예, 우리는 예, 말하자면 국가를 위한 기구가 되자. 네. 예, 예. 종북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음, 현혹되지 말 것,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은 예.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내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그때 그 농협, 수협, 축협 그 통합을 하려고 할 때, 예. 막 그냥 전국이 시끄러웠어요. 예. 그게 우리 지부장이 와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제 지부장 하는 사람들 약점 다 있으니까 딱 잡아가지고 네. 쉽게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래. 내가 깜빡했다고. 그래서 보고서를 딱 써가지고 DJ한테 가서 저 농수협, 축협 이렇게 통합하는데 이런 잡음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많이 보거든요. 눈을 늘 눈을 감네요. 한참 있어요. 예. 위원장 그런 거 우리 안 하겠다고 하고 집권한 거 아니냐 했죠. 네. 시작했죠. 그래서 네. 아 그 순간 내가 어 진짜 그냥 머거리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 내가 이런 중대한 실수를 했구나. 응?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 나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제도, 문화, 이 습관,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탁 변화가 안 되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어뜨거워하고 네. 손 놀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단하게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어요. 예. 네. 응?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의 전체적인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자 이게요. 응?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동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 무드가 이렇게 향상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인간의 일이라는 게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더라도 크게 봤을 때 발전과 진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진폭이 네.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무드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이번에 나는 해킹 이 문제도 예. 그냥 선의를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진통이다. 그러나 빨리 해킹에 관한 법을 만들어주고 정비를 해주고 통신비밀보호법도 빨리 정비해주라 이게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은 피스크라고 해서 감청을 전담하는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재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법원이 따로 있다고. 예. 예? 그래서 그 법원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법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판사에나 자꾸 갔다가 뒤밀지 말고 그런 전담 법원을 법관들을 그 FISC인데 마지막은 코트인데 근데 어떻게 저게 저 그 줄임자인지 모르겠어요. FISC인데 예. 코트니까 법원이겠죠. 그런데 법 예. 물론 지방 법원이 있는데 무슨 법원은 아니겠다. 일종의 법관들의 모임이겠죠. 전담. 응? 네네.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간첩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건 마약으로 들어왔다. 뭐에다로 들어왔다. 이렇게 넣으면 허가를 해주고. 영장심사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영장심사. 근데 이거는 또 영장심사는 돌아가면 하잖아요. 예. 이거는 전담하는. 예. 전문성을 가지고. 응? 물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오늘 그냥 모시고 질문지? 제 질문지가 스케일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것도 질문하세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더 여쭤볼 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집권을 해야지. 라든가 애족 정신이라든가. 네. 지금부터 생각 안 하면요. 네. 나는 진짜 지금 저거 새누리당 말이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IMF가 또 온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새누리당의 계속 집권은 나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 미국 가서 이런 정치의 연속이면 이거 되겠어요? 정부 운영이 이런 연속이라면 이거 되겠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어질 때 바뀌어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집권 준비를 해야 돼. 집권 프로그램. 백낙창이가 2013년 체제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나는 한마디 더 2013년 집권 체제를 만들자 이거 예? 백낙창이 그거 하다 실패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2017년 체제를 만들 18년 집권 프로그램 집권 플랜을 구체적으로 하여튼 오늘 선생님 모시고 저는 아 국정원이라는 데를 전혀 모르겠었는데 아 국민을 사랑하는 기관이어야 된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국정원의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예. 서비스로 바꾸셨다고. 네. 이름도 서비스로 내가 바꾸고. 응? 네. 왜냐? 누구든지 들어와서 정보라는 것을 그 많은 네. 돈을 들여서 정보 오는데 대통령만 서비스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시고 검색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심지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아프가니스탄 간다. 그 아프가니스탄 들여다보면 어디는 위험하니 가지 마라. 거기 다 나와야지. 북한에 가서 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뭐 CIA 네. 팩트북 같은 거 말 그런 걸 그렇지. 모델로 삼으시는 거죠. CIA 홈페이지 가면 다 있잖아요. CIA 월드팩트 다 있으니까. 지금 그냥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인생 이력이 상당히 복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정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오래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지만 오래 몸을 담으셨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되셨다가 다시 국정원장이 되셨는데 이 이력들 속에서 본인의 핵심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핵심의 정체성은 내가 예. 이제 와서 나도 회고록을 쓰고 보니까 예. 아, 나는 소위 일생을 예. 자유롭게 살려고 그냥 했구나 했어요. 왜냐? 내가 어떤 쪽에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전두환 덕택의 정치에 참여해도 전두환 사람이 안 됐고 내가 노태우 때 장관을 해도 노태우 사람이 안 됐고 내가 김대중 사람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날 보고 한때 비서실장을 하는데 내가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그냥 놔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는 어떤 것도 자유롭게 살아왔구나. 내 의지로. 응?
내가 국정원이 있으면서 날 보고 왜 김지아를 살려주고 왜 저 왜 저 응? 네. 누구냐 변호사를 하도록 조영래 조영래를 네. 변호사를 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하니까 내가 무슨 딴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인재를 그야말로 내가 키우고 애죠. 싶다. 네. 아 이런 인재가 정말 이 나라에서 활약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느냐. 이런 마음이지 내가 조금도 누가 나한테 무슨 뭐 그걸 했다고 뭐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조직과 관직에 계셨던 분 입에서 자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좀 생경해서. 예. 그러니까 내 의지로 예. 내 의지로 이게 좋았다 좋은 일이라 그러면 내가 했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예. 조금이라도 내가 역사에 기여하는 쪽으로 서자. 근데 내가 그걸 보람으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지금 지금 와서 보니까 예.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시장에 뭘 들리는데 좀 같이 차 좀 세웠다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들어갔어. 그 시장에 뭘 샀는데 내가 그냥 옆에서 그 옆에 있는 놈이 나한테 와서 국 질러니 정치 그만하세요 그래. 내가 아 여보 가짜 고짜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야 정치 그만둔 지가 지금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아유 더 하셔야죠. 아, 뭐 김기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속으로 아 그래도 저런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알아주니까 내가 보람이다. 예. 어? 솔직히 현직이시면 참 좋겠어요. 현직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단히 뭔가 좀 옳은 소리 해가면서 예. 살자. 아 이런 얘기를 저 그렇죠 발언을 저,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저 진보 쪽 아니 저 새누리당 또 얼마 싫어져서 이, 저 다시 저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아직도 저 친 김대중 노무현 쪽에 섰다고 말해 욕을 하겠지. 그러나 예, 그렇죠. 난 그쪽에서는 변절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변절자가 아니라 변절이 애초에 변절할 건덕지가 없었다. 없지. 네.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해고에 리플 달리는 걸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김대중 편에 붙었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조금도 예. 우리가 개의치 않고 예. 어떤 쪽에 섰느냐. 예. 그 무슨 그렇다고 내가 김대중 저기 내가 김대중 지금도 비판하죠. 예. 응? 왜냐 그 잘못한 거일 수 있다. 솔직하니로 요새 똥바가지 뒤집어 쓴 건 뭐예요? 그 사람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 몰래 감청한 거 있잖아요. 예. 응?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아니 민주정권이라고 서가지고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아들 때문에 나 이거 참 지금 통탄할 일입니다. 아니 아마 그래서 예. 그 사모님이 아직도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른 소리 하지 않아요. 내가 요전에 그 저 따갑다고 그러지. 노벨상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냐 말이야. 어? 예. 류시아보. 예. 류시아보가 노벨 평화상 탔는데 예? 저 중국에서 안 내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어? 김대중 센터에서는 그건 무슨 짓이냐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어? 왜 류시아보를 안 보내줘라. 노벨상 수상하는 시기에. 예? 너희 중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냐. 딱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원래 네. 노벨 프라이즈인데 프라이즈 네. 아니에요. 수상자 아닙니까. 네. 그거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 네. 그랬더니 눈치 보고 안 하잖아. 저는 선생님 뵈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응? 선생님 뵈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군부 시절을 여쭤보면서 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뵀더니 선생님이 나는 정권의 하수인이었지. 바로 딱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하시더니 바로 그걸 씻기 위해서 김대중 정권을 그렇게 뭐랄까 기획을 했다. 그런 뭐랄까 굉장히 실용적이랄까요? 그런 말씀 아니 그래도 내가 그렇다고 내가 저 동교도소 사람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참. 내가 비판하고 선생님은 누구 개가 없네요. 개가 없어. 네. 나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는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응? 왜냐 누구에게도 내가 노무현도 내가 잘못한 거 자신 있게 프로그램을 세워야지 왜 연장 같은 걸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왔냐.
딴지 라디오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ddanziradio 영어로 딴지 라디오 검색 시 이용 가능합니다. 각종 고발, 정보, 향유, 즐거움이 널브러질 예정입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약관 15세에 세웠던 지와 사랑과 혁명 중에 어느 정도 이루신 것 같으세요? 내 생각으로는 말하자면 그것도 wishful thinking이지. 나는 상당히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남이 그렇게 평가는 안 해주겠지. 정말 남자로서 일생 일대의 승부를 걸었던 순간이 인생 중에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라고 뽑으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YS 때 덤빈 겁니다. 예, 그렇죠. 아, 내가 아주 코피가 터져서 아주 아주 그냥 못 쓰게 됐지만은 내가 그래도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다. 네. 근데 마지막 하나는 내가 후회되는 면이 있어. 네. 계속 집요하게 싸우고도 네. 경선을 거부하지 않았어야 돼. 그 네. 표가 나와고 아. 거기에서 남아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완주하고 장례 투쟁했어야 장례 된다. 투쟁을 했어요. 네.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장례 투쟁을 해. 근데 그거를 한 거는 내가 아 내가 네. 실수를 했다. 그건 내가 후회돼. 이제 그 이후로 경선이라는 게 자리 잡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죠. 20년이 걸린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지금도 야권에서는 또 경선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여당도 뭐 아직은 이제 대선은 얘기하기 좀 이른 약간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내에서 권력 투쟁이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정당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완결이 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가 예. 거기에 대한 원죄가 있다니까. 네. 내가 거부한 것이 첫 번째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예. 내 필고록에다가 썼듯이 내가 나이가 그때 한번 지구도 이기는 방법으로 택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내가 역사를 내가 너무 예. 내가 그렇게 역사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나는 흐름 속에 바깥으로 나가버렸지. 그러니까 뭔가 프라이드를 느끼시고 확실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은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이제 정보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후에 가장 큰 후회는 정치에서 하신 셈이네요. 말하자면 나가 예. 그래도 내가 전두환 대통령이랑 서슬이 퍼를 때도 내가 옳은 말을 딱 그때 학내 금지 내가 예. 이거 안 된다. 내가 뭐가지 따라잡다. 예. 응? 예. 그래도 내가 이거는 내가 정당하게 내가 할 일을 했다. 이 다음이라도 네가 저 비겁하게 신군부의 아첨한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지 않냐 하는 때 내가 그래도 나는 뭔가 내가 몸부림쳤다 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사실 젊은 야당 성향 지지자들한테서는 그런 종류의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친일 사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환호를 하는 것도 그 시대적 분위기를 겪어본 사람보다는 이제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아 그러니까 친일파는 친일파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지라는 어떤 그 딱 자르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선생님처럼 애초에 경력이 군인이었다 아니면 애초에 경력이 이제 뭐 중정 출신이다 아니면 뭐 신군부의 그 50대 이제 장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순간 바로 이제 50에 협조한 사람 50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야권에서 가능한 어떤 정치적 혹은 인적 자원의 선택지를 확 줄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스스로 말씀하신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현실 속에서 어떤 균형을 찾고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 나는 예. 이제 와서 그런 말하자면 실제로 너가 이러지 않았느냐 예, 뭐. 하는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억울하다 무슨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왜 다만 예. 그걸 정확하게 그 말하자면 상황 때 예. 내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되게 알거든요. 예. 내가 이제
백낙청이가 날 보고 그래요. 너가 제일 잘못한 건 뭐냐. 민정당을 창당하면서 왜 유석현 선생 같은 사람을 모셔갔냐. 그건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응?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때 창당을 할 때 야 다른 사람 다 묶어놓고 우리끼리 창당을 하는데 이게 양심상 되는 일이냐? 양심상 안 되는 일이니까 양심상 안 되는 일이면은 이 양심상 안 되는 일 속에서라도 양심상 허용하는 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냐? 독립운동 했던 사람, 응? 혁신운동을 해서 막 탄압받던 사람, 응? 사형선고 받았던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셔서 당신들이 그 당시에 사형받고 압박받고 이렇게 소외받고 하는 그거를 모아서 정당을 한번 만드는 그 올바른 정당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응? 그거를 비판자들은 물타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네, 뭐 물타기라고 예. 그건 뭐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던 내 의지는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유석근 선생 찾아갔어. 사직동에 어떤 여관에 묵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양반 의열단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 내가 가서 이제 저러고 이렇게 모시러 왔다 했더니 아, 이 사람아 나는 저 일제 때도 요 시찰인이고 자유당 때도 요 시찰이고 공화당 때도 요 시찰인이고 하여튼 요 시찰인은 무슨 쓸모가 있어서 찾아왔나. 아예 말게.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요 시찰인이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요 시찰인을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 양반 뭐 송지영 윤길중 뭐 다 김정예 그 당시 다 야권에 있었던 사람이거든. 네. 응? 그 다 모셔 그래가지고 좀 건강하게 만들려는데 아 이게 또 안 되고 그러나 시도는 해봤어요 이제 시도도 안 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힘이 모자란 모자란데 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질문 나왔던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 이력을 야권에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애초에 선택지에 없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아니 선택지 없었던 게 아니라 난 정치할 생각을 한 사실이 없다가 예. 정치의 행운을 맡게 된 거지. 정치 당했으니까. 예, 그렇지. 그 처음부터 나도 이제 학교에 대학을 졸업하고 운동권이 들어가고 뭐 어쩌고 그 당시에 그렇게 휩쓸렸으면 지금과 같이 다른 쪽으로 출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과 다른 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때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에서 어떤 시스템 내에서 유효타일테면 예. 효력 있는 투쟁, 유효타를 먹여라 그런 말이 되게 인상에 남아야 그래서 저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없고 노정태 씨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니 나는 네. 솔직한 얘기로 네. 지금 새누리당 말고 네. 어떤 누군지 아니 꼭 저 민주연합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새누리당을 바꾸려는 이 광범한 네. 오퍼지션 네. 내에서 어떤 것이 구축이 돼서 어? 네. 그러면 내가 돕고 싶은 생각이 있어. 네. 아니 뭐 내 능력이 뻔한 거지 뭐 말이에요. 도움이 되죠. 어떤 쪽이냐. 네. 전반적인 국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해라. 네. 응? 그런 쪽의 일이라면 내가 돕고 싶으면 이제 나이 다 먹어서 돕고 싶으냐. 근데 뭐 그냥 진영의 논리로 얘기하는 건 나는 도울 생각이 없어 이제. 네. 응? 나는 이미 어떤 쪽도 아닌 걸로 돌아갔는데 진영의 논리로 얘기하는 건 안 맞다고. 네. 전체적인 그림으로 얘기를. 네. 국정원 공채 1기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국정원은 되게 충격적이게도 국가 정보기관인데 인적 구성이 비밀이라고 하면서도 공채로 필기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뽑는 좀 이렇게 희한한 정보기관인데 그거는 예? 원론상으로는 좀 어긋나는 점도 있어요. 예? 내 시인하겠는데 근데 예. 마구잡이로 막 집어넣는 거거든 훨씬 낫다. 아, 그 차라리 공개적으로 뽑는 게 낫다. 내가 인적 구성이 망가진다. 아, 내가 얘기를 들까요? 예? 딱 국정원장이 됐는데 예? 김대중 후보를 이제 경호했던 사람이 한 10명쯤 돼요. 예. 찾아왔어. 예. YS 때는 예. 이 사람들이 다 안기부에 들어갔는데 예. 우리도 좀 넣어달라. 아. 응? 예. 그거 참 거절하기 힘들더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딱 내렸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론을 보였어요.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속아내는 것이 약 200명 속아내고 있다. 이걸 속아내면서 너희를 데리고 오면은 여기는 내가 지위를 어떻게 하느냐. 야, 너 결국 잘라내고선 호남 사람 다 데리고 와. 그러니 내가 지휘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취직하는 내가 도움을 주겠지만은 여기는 아니다. 예. 어? 그래서 산 딱 그어버렸어. 응? 그런데 그런 게 막 들어오는 소가 많았어요. 예. 부장들이 막 집어넣었다고. 어? 김영웅 때는 황해도 사람이 판을 쳤어. 예. 어? 어? 예. 어? 그 또 월남에 붙잡힌 놈 중 하나가 또 그 다 저기 김영욱이 쳐갔지 아니야. 예. 그분 정말 닭사료가 됐나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네. 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공채가 낫다. 공채가 그래도 어떤 투명하다. 객관적 기준이 네. 있잖아. 예.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왜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요. 네. 이런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좀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애국 내지는 애족의 입장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했던 분의 시각에서 이제 바라볼 때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지금 국정원에 갓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국정원을 지망하고 있는 수많은 그 국정원 공시생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들어가 있어도 조직 내에서 번뇌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지금처럼 국정원이 이렇게 욕을 먹고 그냥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공포와 네. 어떤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막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딱 나는 저기 지금 정권에 좌우돼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예. 국가를 보위하는 입장에 선다. 예. 요거를 매 사마다 생각해서 행동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반드시 정권도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정권 안보 위에 국가 안보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다. 나아가서는 뭐 민족을 위해서 기여한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는 거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요. 예. 아까 내가 조나단 폴라드 얘기를 했지만은 예.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 내가 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어떠냐.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내가 해줘야 돼. 모든 일이라고 하면 뭐부터 뭐가 포함되는 걸까요? 생존에 관한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돼. 요원을 심어놨으면 그럼 예.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거기서부터 끊어져 일정 기간만 이용해버리고 끊어져버린다고 예. 그래가지고 희생된 사람이 무수히 많아. 난 그 사람들의 진짜 참 어디 가서 군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응? 누구 보상도 받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아. 예. 그런 반역적인 일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 문제와 휴머니즘을 꼭 병존해라. 휴머니즘이 돼. 이스라엘이 그런 데 능합니다. 예. 보세요. 캡틴 하다드라는 것이 있어요. 아랍 가다가 폭 맞았어. 미사일에. 네. 낙하산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걔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네.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매일 방송에 캡틴 하다드가 격추돼서 떨어진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1년에 가서는 6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걸 방송 시작할 때마다 한마디씩 한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아, 나의 삶은 이 공동체와 나는
하나로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안 만들어주면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점이죠. 그 점이죠. 그 점이에요. 국가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국민은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이 정말 팽배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살아야 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자도 나오고 별짓이 다 나오잖아요. 예. 응?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 거기서 나온 모든 원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캡틴 하다드가 저 어디 어디 떨어진지 네. 응? 오늘은 456일 되는 날입니다. 딱 그리고 방송 시작한다. 절대 국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응? 네, 아, 신뢰... 절대 잊어버리지 네. 않는다. 조나선 폴라드를 30년 만에를 찾아온다. 이게. 뭐 애국심이 안 생길 수가 없겠네요. 신뢰가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조가 네. 그렇게 될 때 네. 네. 네? 나는 지금 말이죠. 예?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어떤 때 화가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독립운동하겠어? 어? 미친놈이나 하지. 아직도.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예. 어? 막 그냥 고초를 당할 때 누가 독립운동을 다시 하겠어? 물론 노인 저 여자의 말씀이 가정주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했겠나. 많은 예. 그거를 우리가 아, 왜 저런 소리가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세월호도요. 거기 예를 들면 교사들이 자작게 빠서 죽고 예. 죽은 그 교사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저는 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응. 지금. 그 영웅으로 만들어야죠. 응? 요전에. 무슨 저 의롭게 이렇게 한 사람 무슨 암 걸려서 죽었다. 예. 그걸 영웅을 만들어야죠. 이게 정부가 운영을 잘못하니까 뭐가 우선순위고 모른다고 그런 걸 영웅을 만들어서 딱 부각을 시켜줘서 대중적인 에너지도 희생자에 대한 그 공감의 분노보다는 영웅에 대한 어떤 그 찬양과 영웅적인 행동과 영웅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당한 대우라고 예, 합당한 네. 대우와 뭐 그런 쪽으로 향하는 것. 그걸 막 꼭 말이야. 뭐 돈으로 보상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가슴에 남겨둔다 네. 이런 얘기. 예. 이게 대단히 소중한 거거든요. 예. 지금은 세월호 하면 아이들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버렸으니까요. 물론 예. 아이들의 희생이 안타깝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느낌이 그래. 있죠. 그래. 나는 그것이 말이야. 그건 모든 일들을 이제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에리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저기 모사드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활동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예. 사형당했거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를 보내주면 우리 얼마를 보내준다. 500명을 네. 보내준다. 뭐 벨 교섭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놈이 워낙 활동을 아주 잘해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방어선이 그냥 전부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을 시켰는데 끝끝내 시신을 돌려달라고 그것도 또 이면 교섭을 해서 시신을 네. 돌려받고 그런데 그 유복자 남긴 게 있어. 어른을. 네. 그 어른을 저 국경일 날 불러가지고 그 어른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네. 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말이야. 그 눈물겨운 그 아주 장면이 있다고. 그 세월호 인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족들이 원하니까 이렇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우리 국가는 끝까지 찾겠다. 그게 오도로는 좋죠. 예 네, 그런 무슨 인양한다 어쩐다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도 우리 네. 네? 우리 국민의 마지막 한 사람도 네? 한 사람을 네. 찾겠다. 예 네. 이게 부활로서는 얼마나 좋은 네. 아쉽습니다. 예 네? 그게 있어요 실제로. 네 저 제주도 밑에서 그 저 이스라엘 배하고 우리 배가 부딪혔어요. 제주도까지 이스라엘. 네. 있어요. 그런 사례가 네. 있어. 내가 그 파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둘 다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 네. 배가 둘 다 침몰이 됐어요. 네. 네. 침몰이 됐는데 우리는 그저 응?
처삼천묘에 벌쳐두시 한두 번 돌고 왔어. 아, 예. 네. 처삼천묘에 벌쳐와듯이.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에 말이에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뭐야 수중 탐사 예. 그 배를 용선해가지고 데려다가 거기서 계속 돌면서.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하려면 이 동북아시아에 여기서 이 7천만이 강하려면 말이죠. 예. 그런 어떤 치를 떠는 정도의 그런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다음 아까 말씀하신 태도라는 게 어떤 뜻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정원이 이제 조직원을 끝까지 챙겨주는 건 좋은데 사실 그 방식이 지금 국정원 직원 일동 뭐 이런 성명이 나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거는 나는 그 불합격 중에 그런 불합 이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 자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해명하기 위해서 아니 뭐 무기 수입하는 거 우리 그걸로 알아냈다 이런 졸작은 어디 있어? 그런 변명을 하느라 사실 국정원 스스로가 너무 많은 걸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예. 그건 졸렬한 거고 나는 아주 그냥 정이 떨어져서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예. 바가지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곱게 쓰는 거지. 참고. 그러나 요구할 건 딱 요구고 이렇게 법으로 안 만들어주고 이런 제도로 이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탈선한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달라. 이건 당신네들이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국회에다가 왜 욕을 못합니까? 응? 정보위원회 와서 국정원장이 왜 욕을 못해요? 사실 이번에 이런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데 네. 이게 원인이 뭐냐 따지면 아니,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고 너는 여기서 살라고 그러고 이건 일로 삼면 불법이다 이렇게 이걸 뭘 만들어줬어야지 아무것도 이게 불법인지 이게 합법인지 모르게 만들면 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건 만들어주십시오 딱 요구를 했어야죠 저 통신비법이 지금 10년째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해요 왜냐 선이 없으니까. 아니 방법이 없으니까. 네,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응. 네, 알겠습니다. 정태 씨 오늘 선생님 뵙고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저희 같은 저는 80년대생이니까 네. 한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어났을 무렵에 한창 활동하시던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구나. 특히 다른 그 무엇보다 민족이란 단어를 쓰실 때 목소리에 들어가는 어떤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교육 헌장을 저 때만 해도 이제 어렸을 때 조금 공부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빠졌는데 그렇게 배운 민족이 아니라 어쨌건 겪은 민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원, 그러니까 그 전에 중정부터 해서 국정원 이렇게 일을 하셨던 건데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세계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기존의 야권, 기존의 진보하고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좀 다른 식의 입장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이렇게 확 옛날에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이 보고 있던 세계관에서도 참고할 게 꽤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예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예, 이겨본 사람이 역시 달러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집권해본 사람이 달러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이승만 시대부터 예. 지금까지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서 예.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참여하고 예. 예, 경험하고 했잖아요. 예. 그것에서 얻은 결론은 뭐냐. 아, 정권은 그렇게 바뀌는 거지만 예. 국가라고 너무 이렇게 한정되지 않고 민족의 예. 생존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똑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은 있어요. 예. 그게 왜냐. 우리
그 상해에서 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왕권 소리 들을 때마다 그 찬매 찼던 이런 것이 아주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답을 거기서밖에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 우리 아들만 해도 날 보고 그래요. 너무 예, 민족주의적 입장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생각이 조금 달라요. 예. 그 맺힌 것이 너무 이렇게 심각했는지는 몰라도. 예.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을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고 해석하고 자꾸 이렇게 느껴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오늘 첫 방송에 모시고 좀 뭐랄까 시야를 넓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전 원장님께서는 귀가 불편하셔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나누셨어야 저는 되게 뭐랄까 감화를 잘 받는 단순한 뇌 소유자라 아 지금까지 우리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계를 좁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만큼 감화가 쉽지 않아서 안전한 노정태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랄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힘이 담겨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다들 특히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네. 배운 거니까 뭐 머쓱해 하잖아요. 네. 뭐 소원이 뭐냐 그러면 통일 그러면 이제 주변 애들이 깨져도 웃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짜 예, 조국 민족 예, 조국 민족 이런 사랑 단어가 뭐 이런 거 너무도 너무도 정말 당위라는 걸 1g도 의심해 보지 않은 그러한 태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본 게 예, 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거의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진보 진영은 또 이렇게까지 연배가 높은 이 고령의 누군가가 없죠, 잘. 왜냐하면은 그 조류 자체가 이제 생긴 게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함석헌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다 돌아가셨거나 진보의 완전히 원로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네. 뭐 북한으로 건너가 그러니까 네. 뭐 납북을 당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쨌건 이제 그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다면 좀 이렇게 느낌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예, 아무튼 그것이 일단 제일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아 어쨌건 이분은 정말 군인이구나 뭐 군인 내지는 말하자면 공직자. 어떤 공직자 에이.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회 내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회의 바깥과 안의 경계선상에서 계속 뭔가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이 세월호 음모론 같은 거에서 이제 세월호를 침몰시킬 능력은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시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유령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게 이제 네. 이종찬이 말하는데 국정원에는 사실 그런 종류 조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환호하셨을 테지만 뭐 그렇진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좀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땐 실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국정원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오랜 세월을 국정원과 관련해서 살아오신 그 입장에서 볼 때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끝까지 이제 체제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가 지키고 있는 민족에 대한 어떤 수호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조직으로서의 국정원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악의 축이 아니라 그런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을 비판한 차원 이전에 혹은 비판한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확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기대를 하실 법한 전 국정원장이 말하는 국정원 비판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국정원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더 잘 해나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방향이어서 정말 이렇게 좀 자극이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입장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관절에 갑자기 자극을 받는 예,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국정원 안 쓰는 근육 예, 확 쓰는 기분이죠. 국정원 지금 망한 이유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뭐 약간 민망하다가 근데 말이야 맞는 말이고. 근데 이분 정말 뜨겁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부의 비판자적 예. 시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국정원이 망한 이유는 뭐 누구 때문이다. 네. 국정원장을 잘못 뽑았다. 뭐 이런 식이면. 외부의 비판자 코멘테이터 입장인데 네. 이분은 거기서 나오신 지 한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정원이 지금 망한 이유는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지 네.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예.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IMF가 또 온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진짜? 이러면서 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애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아 애국 애국이라는 단어가 애국 애족 이런 거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 동원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만 봐오다 보니까 네. 그 말의 어떤 진실성을 우리가 사실 거의 무시하거나 화장실 휴지같이 생각해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네, 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네. 되어서 예, 좀 약간 쇼킹한 측면이 좀 컬처 쇼크였어요. 누군가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깝게 그걸 전달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네, 감명이 그러니까요. 커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대학교 때 은사님을 뵀다가 아 이러저러한 분 만났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정색을 하시면서 그 사람 5060대 해먹은 되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감화를 잘 받는다 보니까 그러면 이종찬 전 위원장님 계실 때 제2 차장을 하셨던 라종현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이종찬 위원장님 참 뭐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나쁜 사람이래요. 이랬더니 예. 그러면 그 교수님은 5060 때 뭘 했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욕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했네. 그러시더니 김현 씨는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누가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작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 선문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작가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김현진 씨가 소설을 쓰신다 뭐 이러면은 답을 내릴 수 없는 몇 가지 입장을 병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소설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물들마다 네. 나름의 당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당위에 몰아붙이면 전 열린 결말을 못 참아서 그러니까 결말이 열려있을 필요는 없지만 네. 각자의 당위가 해결되지 않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게 있어야 인물들이 생생해지고 또 그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갖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애국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애국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진보의 논리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국자 스스로는 아무리 애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지배계급의 논리에 복속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과연 상대방이 정말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정말 진정으로 그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그 위원장 전 위원장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좋지만 득표는 못할 거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띵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은 좋은데 선거는 진다는 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정말 네. 선거를 졌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것은 김영삼한테 덤벼서. 예. 네. 근데 제가 웃긴 게 라 교수님한테 이 거를 여쭤보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라 교수님 빵 터지시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에 김현철이 있었어요. 아. 피부가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모공도 한 개도 없더라. 그 집안 남자들은 다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티가 팍팍 나는 게 스베스베하죠. 진짜 매끈매끈했어요. 예, 아무튼 네. 만약에 네. 이제 그 사람은 50대 60대 뭘 했냐고 물어본 게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 물어보신 그 취지가 제가 짐작할 때는 그 본인이 민주화 운동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투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냥 그 사람은 뭐 50대 60대 부역을 했네 뭐 했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너의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작은 삶에는
과연 부역의 요소가 없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남을 비난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의 진보 진영,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넓은 의미에서 진보에 속한다고 할 때 그쪽에서 이제 이종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정치적인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네. 이제 90년대에 3당 네. 합당으로 이제 야당의 절반이 여당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 시점에 여당의 편에 그냥 쓱 들어가 버린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나름대로 출세를 한다고 출세를 했다가 다시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번에는 김대중 편에 붙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신과 그러니까 철새 정치 아니면은 자기를 키워줄 수 있을 만한 정치적 거물에게 붙어 다니는 뭐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회고록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그 밑에 네. 댓글란이 다 그렇게 달려 있어요. 다 또 전두환 꼬붕 뭐 이런 네, 식으로. 전두환 꼬붕 그리고 네. 김영삼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김대중 꼬붕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막 비난의 메시지가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건 지나온 역사로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50대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느냐라는 식의 비아냥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감옥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감옥을 가는 운동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러면 김근태만 욕할 수 있냐? 예. 까방권 그렇죠. 이러면서 적어도 상대방의 네. 입장이나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네. 이유만으로 그냥 싹 몰아붙여서 비판하는 게 그렇죠. 뭐그 반대 이유로 칭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것이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그런 1차원적인 논의 방식으로부터는 좀 많이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예, 저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두어 번 뵙고 그 전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야씨 그래도 지금 빨간색 달고 정치하는 놈들보다 차라리 이분이 현실 정치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곳을 보니 아직 집권 욕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 청와대 바로 앞에 살고 계세요. 아, 그쪽은 그냥 원래 계속 거기서 살고 계시니까 네. 쭉 사시는 것 같은데. 쭉 이제 첫 시작할 때부터 살고 계셨으니까. 예.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다시 좀 뭐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놈들보다 훨씬.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무성은 김영삼의 수제자다. 아니, 그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김영삼이 발탁했고, 김무성을. 네. 김무성의 네. 아버지 때부터 네. 말하자면 이제 경상남도, 부산 쪽의 이제 유력 정치 가문이었으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정치 가문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회사 이름 호남방직인가? 그렇죠. 그 옛날에 이제 뭐라고요? 그 재분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옷감 만들고 이런 종류의 일을 해왔던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재벌이네. 왔었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수준의 재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돈 얘기로 꿀리는 경우는 전혀 없을 예 그런 그 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김무성은 20대 말부터 전무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단 한 번도 그 입사 원서를 자기 손으로 써본 적도 없고 아, 진짜? 그러한 종류의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찌감치 이제 높은 직책을 맡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치의 길로 뛰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가서 큰절했구나.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어서 그럴 수도 이제는 있겠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이제 여당의 인물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야당 인사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민주화 투쟁에 요만큼의 기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어쨌건 이제 87년 투쟁에서 중심이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압박과 이제 핍박을 실제로 견디면서 나간 쪽이 이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들이니까 상도동계거든요. 상도동계의 어떤 그 중요 인물 내지는 중요 조연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없을 뿐더러 그냥 사실의 그냥 기술이죠. 팩트군요. 예. 예. 역시 우리 시사부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머리가 나쁘면 남의 거를 써라.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떠한 문제적 인간을 초빙해 올 것인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